조금만 기다리시오. 내 반드시 급제하여 돌아오겠소. 첫 번째 생에선 돌아가고 싶었지만 그럴 수 없었습니다. 과거 시험을 치르기도 전에 병을 얻어서 일어나지 못했으니까. 차라리 기다리지 말라고 할걸. 후회하고 또 후회했습니다. 두 번째 생에선 말할 수 없는 진실들이 너무 많았어요. 네 남편 아니야? 여보. 홍동재. 오랜만에 뵙습니다. 만주 상황이 좋지 않다고 해서 걱정했는데 이렇게 다시 만나서 정말 다행이에요. 모든 게 다 선생님께서 자금을 지원해 주신 덕분입니다. 북간도에 독립군 양성소를 세운다고 들었어. 약속하지만 보탬이 됐습니다. 정신 차리세요, 제발. 언제까지 이렇게 사실 겁니까? 기다리지 마시오. 나라를 되찾으면 모든 걸 말하려고 결심했지만 1년 뒤 상해에서 돌아왔을 땐 이미 아내는 세상을 떠난 후였어요. 두 번 다시 같은 실수 반복하지 않겠다고 했던 말 기억해요? 그런데 이번에도 또 바보같이 현주 씨 손을 놓을 뻔했어요. 이렇게 다시 와줬잖아요. 지금까진 절 찾는데 대부분 인생을 썼으니까 이젠 제 차례예요. 앞으로 제 인생의 대부분은 대표님을 사랑하는 데 쓸 거예요.